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인근 해저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즉시 주민 대피령과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으며 쓰나미 경보는 40분간 유지됐다 해제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발생 지점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술라웨시섬 내륙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섬은 지난해 9월에도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주민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